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영훈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용사회 회장입니다. 이화종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귀한 시간을 회장님께서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우리 이화종 회장님을 모시고 이영훈 기자가 오셨는데, 우선 저 무슨 내일 모레가 방송의 날입니까? 아, 네. 원래 매년 9월 3일이 네. 방송의 날이죠. 그런 건 뭐하러 해요? 그 뭐 기정식 가짜 뉴스 만드는 방송들 그 기념해서 뭐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방송의 날 이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용사회 회원들께서 이 네. 항의 집회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네요? 예, 예. 어떤 일이 있길래 지금 이런 그 집회까지 하시게 됐습니까? 좀 쭉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지난 그 8월 7일 날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네. 소위 우리 월남전 참전자 용사들을 양민학살자로 매도를 해가지고 양민학살자요? 네, 예. 방향을 했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에서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했다? 네. 우리가 예. 베트남 전쟁 당시에 네. 참전 당시에 양민을 학살했다는 네. 그런 그 학살자로다가 방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32만 5천 명의 예. 전 회원들이 지금 치를 떨고 네. 너무 억울하고 이가 갈립니다. 예. 이런 세상에 우리를 58년 동안 참전 노병들을 대우는 못해줄 망정 네. 이렇게 참전 노병들을 국가유공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해놓고 네.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네. 이렇게 우리를 양민학살자로 몰아대는 것은 네.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난 저희가 18일 날 8월 네. 18일 날 KBS 정문에서 저희가 약 2만 5천 명 회원이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 그 김의철 사장 네. 사퇴를 요구를 했고 네. 또 거기에 담당 제작진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네.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법적인 후속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의철이나 그 KBS 관계자들이 예. 그런 월남 참전 용사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 어떤 반응이나 무슨 저 이런 걸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8일 날 우리가 집회 신고를 그 전에 해놓으니까 네. 한 이틀 전에 그 제작 담당자들이 두 네. 명이 왔었어요. 예. 와가지고 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를 하고 우리 조건은 단 하나다. 네. 우리 명예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네. KBS 사장은 즉각 사퇴를 하라. 네. 그리고 거기에 그 김의철 사장, 또 보도본부장 송관수, 네. 시사제작국장 안양봉, 네. 또 정인성 부장, 네. 이석질 팀장, 봉민경 기자, 이 사람들은 즉각 사퇴를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KBS에서 정식으로 사과 방송을 하고, 네. 우리에 대한 그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방영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지 32만 5천 명의 명예를 걸고 예. 이 KBS라는 그 공영방송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방송이 네. 편파 방송을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네.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또 지난 그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에도 각 언론사에서 단 한 자례도 월 자례는 한마디도 없이 네.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을 그동안 이렇게 묵시하고 홀대하고 네. 이런 참전 노병들을 이렇게 무시한 결과가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학살자로 매도한다는 자체는 네. 이거는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기자 네. 아니 무슨 프로그램을 극다운 만듭니까? 한 5분, 6분쯤 되는 다큐멘터리, 예. 미니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이미 1999년에 한겨레가 네. 뭐 그 당시 단독이라고 하면서 보도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 폭리 폭는 마을에 민간인들이 이제 사살당한 사건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팩트 확인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2017년쯤에 네. 우리나라 민변 네. 민변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즉 베트남 현지 주민 당시 네. 8살이었던 뭐 그런 피해자 이제 유족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싱크로율이 100%는 아니지만 네. 뭐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뭐 유사한 형태의 네, 네.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 그런데 그래요. 지금 이것이 이제 올 가을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이 됐던 8월 7일 방송이 됐는데 네. 8월 7일 방송 직후에 1심 선고 전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있었고요. 네. 이런 타이밍에 이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끼리 다 짜고 했을 예, 고의적으로 개연성이 있다. 그 지금 이제 정황상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어떤 행위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알겠어요. 그 내용들도 보면은 한 전체 25분이라고 봤을 때 네. 베트남 현지 주민의 어떤 피해 사실, 그 현장 취재 이런 네. 것들이 거의 한 23, 24분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저 월남전 참전자회 네. 즉 인터뷰는 2분이 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1심 선고 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굉장히 어떤 편파적인 방송. 알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도 월남전 참전 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참전하셨습니까? 저는 71년도 예. 3월 9일 날 파병이 돼가지고 네. 72년도 2월 24일 날 기국했습니다.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국군이 예. 월남에 가서 예. 월남의 베트남 양민들 예. 학살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저도 5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예. 우리 월남 참전에 했던 우리 참전 용사들은 네. 우리 최명수 초대 사령관님이 100명의 베트공을 놓쳐도 네.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특명을 1호로 내렸습니다. 네. 자, 58년이 지나도 그건 우리 잊어먹지도 않아요. 네. 월남 전에 참전했던 우리 참전 용사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양민을 보호했고 우리는 태권도를 이슈로 해서 우리 다리도 놔주고 네. 학교도 재주고 비행기 네. 부대가 초창기에 그런 그 민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거기는 전후방이 없는 전쟁터였기 때문에 네. 우선 우리 국민의 그 베트남 국민의 민심은 사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네.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해서 대민 사업을 제일 우선주의로 한 게 우리 한국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따이안이라고 네. 당시에는 따이안 하면은 최고의 그 세계적인 그 용맹이 있는 한국군이면서도 이렇게 대민 지원을 해서 네. 양민을 보호하고 한 것이지 또 그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우리가 8년 8개월 동안 베트남전을 하면서 네. 군법 협의에 넘어가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44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 중에? 그렇습니다. 예. 군법협의에 넘어가서. 네,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혹시 전쟁을 하다가 네. 민간인을 잘못 오인을 해서 했다든가 예, 베트남 사람들. 그렇죠. 예. 또는 자체 내에서 군사법을 어겨서 했다든가 네. 군법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을 합니까? 네. 혹시 피하간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네. 희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도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서로 폭격을 주고 뭐 그러다 보면 민간인도 사상 네 사상자가 아직, 생기는 예. 것이지 네. 어떻게 학살이라는 용어 이거는 살해라는 용어는 네. 민간인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네. 모아놓고 그대로 죽인 것을 그런 용어를 쓰는데 네. 우리 참전용사들을 32만 5천 명을 매도해서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회장님은 어디 어느 부대 소속이시죠? 제가 바로 이 저 뽕잎뽕넛 그 저 예. DM반이라고 우리 안에 네. DM반이라는 일대대 네. 3중대
일소대에서 제가 처음에 해병 청년부대로 그럼 청년부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지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네네. 이 지도를 이게 잠깐... KBS에서 양민 학살이 네. 있었다고 주장하는 네,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요걸 보시면은 네. 이 지역이 전부 이 빨간 이 표시들이 네. 베트콩들 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보면 네. 베트콩들이 그 숨어 있는 곳과 네. 우리의 부대 배치가 뭐 완전히 섞여 있네요. 그럼요. 여기는 전선이 단일한 전선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선이 없고 그냥 네. 베트콩 소굴이라고 그렇지. 휴전선처럼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앞뒤 옆에 그럼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제가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예를 들어서 한 식구가 네.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해요. 예. 근데 저녁이면 오빠는 베트콩으로 가서 전쟁을 하고 예. 낮에 같이 농사를 짓고 하다가 예. 여동생은 또 베트남 촉자고 서로 네. 그러다 그 이튿날 서로 울고불고 하다 보면 밤에 싸움을 해가지고 죽고 살고 그런 일화가 많이 있었어요. 예. 자 예. 그런 예. 전후방이 없는 데고. 그 실제로 네. 그 저기 호치민 있죠 호지명. 예. 예. 이자가 이제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데 예. 예. 그 누나가 예. 끝까지 이 예. 이제 베트콩이 이제 적화하기 적화한 후에도 예. 지 동생이 그 호치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에 베트콩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지금 KBS에서 이 방영을 하고 또 구수정인가 하는 예. 그 작자하고 예. 고경태라는 사람하고 예.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연히 이 민변에서 네. 우리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학살자로 매도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그 개념을 네.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지도 아까 보셨습니다만서도 이렇게 전후방이 없는 그 특수 상황의 월남전에서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교류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예. 첩자들이 안 생기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네. 양민을 그래서 보호하라 그랬고 설령 예. 전쟁을 하다가 닭을 한 마리 죽여도 예. 쌀을 두 가마 세 가마씩 우리가 다 배상했다. 배상했죠. 예. 닭 죽여도 그게 대민 죽여도.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장님 네 베트남전 초기에 예. 우리가 참전했던 게 언제죠? 예, 65년도입니다. 그 초기에는 네. 우리 희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제 초기에 워낙 저쪽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 숨어서 기습 공격을 할지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그 파월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8년 8개월 동안 5,099명이 전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 13,000명이 예. 팔다리가 잘리는 상의를 입었습니다. 예. 우리 선우들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4만 명이 고엽제 후유위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맞죠? 예. 또 저도 여기 있는 저도 네. 고엽제 후유위증으로 중병을 앓는 사람이고 지금 저 암 환자 아이고 10년 전에 예. 그래서 지금 봉사라는 그 참 뭐 신이 보호를 했는지는 네.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전우들은 지금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명이 대부분 짧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 모를 병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병이 걸리면 그래. 죽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제 선친도 월남전 참전 군인이셨고 화학장교셨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엽제가 그렇게 무서운 무기인 줄은 모르고 맞습니다. 실제로 밀림 속에 숨어서 베트콩들이 게릴라전을 하니까 그 밀림을 일단 제거하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건 우리 한국군이건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고엽제 살포를 하는 이제 직접 그 화학부대 지휘관이었어요. 아, 네. 벌써 20여 년 전이군요. 그 선친이 60세 되던 때 돌아가셨는데 고엽제 의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고엽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인정된 거는 1995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 선친이 돌아간 시기는 1990년이에요. 그래서
고엽제가 공식 인정받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엽제 환자로 모시지를 못하고, 그 월남전에서 인원 무공훈장을 네. 타셔서 그걸로 지금 대전에 모셔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5,900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전사. 5,099명. 네, 네. 예, 그 중에는 우리 저 박민식 보훈처장의 그 아버님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정보장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월남전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친이 월남전 참전하셨기 때문에 월남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들여다봤는데,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네. 죽었잖아요. 예, 특히 게릴라전에 의해서 우리가 네, 많이 그렇습니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민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러면요.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의 그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베트남 전쟁인데 이제 50년이 지나서 예. 양민 학살자로 지금 규정 매도당하고 있는 거죠. 미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이게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왜 언론들이 네. 제대로 언론 역할을 못 해주고, 그래서, 요번 2일 날, 과연 김우철이가 물러나는지, 또 거기에 제작진이 물러나는지, 또 안 물러나면은, 저희는 계속 전국에 KBS 지방방송국까지 다 우리는 전국 지구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를 항의를 할 것이고, 예.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8개월 동안 모두 몇 명, 연인은 몇 명? 32만 명. 네. 그 분들이 네. 전부 자원입니까? 아니면은 그 그냥 순번대로 그냥? 아유, 자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네. 이제 두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건 특수병과죠. 네. 그분들 외에는 대부분 네. 다 그냥 돈 없고 빼고 쓰면 네. 그냥 차출이잖아요. 차출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결정해서 국가의 명령으로 어느 날 차출돼서 그 이 어디 저 훈련 받고 그리고 그냥 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매도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너무 억울하고 네.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20대 청춘에 이영만리 이름도 모르고 나라 이름도 모를 정도로 예. 그 당시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국가의 명을 받아서 20대 청년들이 갔어요. 네. 가가지고 6.25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나라를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우방국가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 보훈으로 또 전방에 있는 미군들을 베트남전이 한참 불리해지니까 닉슨이 네. 우리 그 미국에서 온 전방에 있는 미군들을 빼가려고 하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네. 우리가 파병을 하겠다. 그랬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계기가 된 건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65년도서부터 73년도까지 네. 제가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가 GDP가 1억 달러도 못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꼴찌 나라였었는데 네, 네. 8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약 GNP가 1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다가 네.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까? 제조업이 있었습니까? 반도체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으로 이제 들어선 마당이면 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지 자유도 있고 민주도 네. 있고 한데 우리 이렇게 참전 노병들을 이렇게 홀대해서 뭐가 낫겠습니까? 미국에서 준 돈에 네. 우리는 병장 기준으로 해서 예. 따져보니까 그때 약 7,800달러를 받았어요. 1인당. 예, 1인당. 병사 1인당. 그 생명수당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서. 다 포함이 돼서. 여기 네, 기자. 미군 병사와 받는 것과 똑같이 받았거든요. 일단 아, 미군 병사보다 약간은 덜 예. 받았는데, 예. 7,800달러 여기 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니, 1년에 7,800달러예요.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 달에 54달러를 받았어요. 실수령은? 네, 예. 54달러 받았어요. 그러면 예.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600달러. 600달러. 예. 자, 그러면 7,800달러에서 7,200달러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1인당 7,000달러 이상씩을 다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경제 성장에 쓰는 걸 네,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우리, 그래도 국가 유공자들은 예. 우리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돈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명예. 네. 그 다음에 권리. 네. 그 다음에 우리 참전 노병들이 이제 그나마 편안하게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래는 것 뿐이지. 네. 이 돈 다 주면 나라 거덜나요. 우린 그리고 싶지도 않고. 네.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 후손들이 사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작은 거지만 국가에서 알겠습니다. 명예로운 좀 명예를 찾아줬습니다. 자, 이 당장 KBS의 이 그 엉터리 같은 황당한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이 네. 용사들이 나서셨는데 네. KBS에 대한 항의는 항의대로 하더라도 네. 역대 정권에서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훈처를 비롯한 정부 예,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예. 우리 저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 박민식 보훈처 장관님께서 예. 아버님께서 참 중령으로 예. 전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전 정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베트남에 가서 예. 사과를 했어요. 네. 예. 또 이 양민 학살 문제를 보시고 나서 네. 굉장히 분개를 하셨고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6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 그 오찬에서 네. 저 보훈 단체장들 오찬에서도 이 얘기에 거론이 됐고 네.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를 영웅 대접으로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한 3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보훈처에서는 굉장히 우리 국가 유공자 이 보훈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더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훈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무리 한 말씀씩 제가 드릴게요. 이영봉 기자. 네. 공영방송의 제작진이라면은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국 군대를 취재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또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고 이번 사건처럼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을 띠는 단체의 어떤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군도 그렇고 영국군도 그렇고 프랑스군도 그렇고 자기 나라 군대를 공영방송이 이렇게 근거 없이 매도하거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거의 인격 살해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20대 청춘을 거기 가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인데 어떻게 뭐 저는 참전수당 이야기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정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인격 살해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같은 그 공영방송인 기자로서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예, 회장. 네. 이번에 계기로 저희는 이제 그 KBS에 방송심의위원회도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네.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습니다. 네. 또 법원에 명예훼손 및 형사고소 또 민사소송까지 해서 네. 이 담당자들을 제작진을 그냥 안 놔두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월남참전 군인에 대한 참전 수당이라든가 전투수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네. 각 언론에서 이런 거를 안 달아주니까 종편에서도 안 달아주고 언론 3선 얘기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은 방송에서 우리 참전 노병들의 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은 다음에 와서 좀 말할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영봉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하정 회장님과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